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들은 보면 정말 뭐 베지테리안들이 먹으면 너무 좋은 건강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 음식을 평가해 주실 원장님 한분 모셨습니다. 문창식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창식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걸 한번 조금씩 그 시식도 좀 해주시고, 아유. 본인이 당뇨도 앓으셨고, 예. 그 다음에 암을 전공하시니까 예. 음식을 품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보니까 일단 맛을 한번 조금씩 예, 보시죠. 예. 근데 그런 대사성 질환이나 이렇게 장기 암이라는 게 되게 만성적인 질환이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시다가 보면 그 뭐 암과 식이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관관계가 꽤 많이 있죠. 많죠. 네. 주로 환자분들 오시면 어떤 식으로 식사에 대한 얘기를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암 환자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성 질환 쪽과 비슷하지만 암 환자들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단은 어쨌든 저는 이제 제일 강조를 하는 게 소식입니다. 소식. 우리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제일 안 되는데. 네, 소식.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강의하고 뭐 할 때마다 환자들한테 소식을 하고 또 우리 환자들 식당에서 제가 이제 같이 먹거든요. 그렇겠죠. 네. 같이 먹으면 이제 환자들이 좀 어떨 때는 그냥 밖으로 들고 옆으로 도망을 가요. 아니, 나는 적게 먹고 본인들은 많이 먹으니까 그 정도로 규칙상을 잘 안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큰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밥이요? 네. 세 숟가락 너무 섭섭하다. 아, 저는 정말 먹는 게 낙이에요. 진짜 우리는 네.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환자들을 하다 보면 환자니까 네, 이제 그 암은 또 일반 질환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그 대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암에 네. 대한 대사가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항상 저는 이제 그 이야기 하거든요. 보시오. 우리 환자들이 밥을 먹으면 환자만 먹는 게 아니고 암하고 나눠 먹는다. 그렇죠. 영양 암도 영양 네, 나눠 먹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암은 적게 먹고 나는 많이 먹고 이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은 굶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사실 우리가 배부르게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을 우리가 진화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때요? 항상 옛날에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것은 굶은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굶어서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있을 때는 항상 배부르게 먹게끔 그렇게 뇌에 세팅이 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가 터져도록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나중에 굶었을 때 안 죽는 거니까. 안 죽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굶었을 때를 대비해서 더 먹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보다 30%를 더 먹는. 그렇죠. 아, 한 3분의 2 정도만 먹으면은 맞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 우리 암 환자한테 맞다는 거죠. 그래 암을 굶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제일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50대, 60대 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노쇠가 되면서 걱정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치매, 네. 그다음에 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치매야 뭐 상황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문제는 아니고 가족들이 힘든 거지만 암은 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암을 좀 안 걸릴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한 서너 가지? 저는 예방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운동. 예, 사실은 운동을 하면은 면역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에 대사하는 데 있어서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운동을 하면 햇빛을 많이 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할 때는 괴롭지만 샤워할 때는 기분 좋죠. 네, 그렇죠. 네. 운동이 첫째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어떻게 쓰는지 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게 이제 예방하는데 자기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게 먹는 마지막에 확 걸리는 거니까
소식에. 저도 좀 적게 먹어보려고 네. 좀 적게 먹고 숟가락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저녁 때. 네.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네. 그럼 밤 그걸, 11시에 막 먹어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배고파서 어떻게 자느냐. 근데 저는 그래요. 한 달만 버티면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린배로 움켜졌고 한 달은. 한 달만 버티면 뇌에서 우리 주인은 안 준다, 이제.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때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아, 예,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이 전라도 쪽이시죠? 네, 저는 광주입니다. 이게 사실 뭐 된장으로 무치고 이런 게 이게 경상도식이에요. 아, 그래요?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안 무치나? 전라도 저렇게. 아니, 된장을 무치는. 된장이 무치나? 이게 이제 우리 제사할 때. 맞죠? 이렇게 제사할 때. 나쁘면 제사 음식이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이게 좋아서 먹으면 괜찮은데 네. 내가 병을 위해서 예방을 해야 돼서 이렇게 먹는다 먹어야만 된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태어나서 낙 중에 먹는 낙도 있는데 네.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맛있는 거 중에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튀긴 것도 많고 왜 그런 많죠. 많은데 그러면 그런 욕구를 다 참고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네. 갈등이 꽤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원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체질적으로는 좋아하고 네. 이 사람은 몸에 좋은 음식을 체질적으로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는 건 진짜 몸에 안 좋은 걸 저는 많이 이거 먹거든요. 이거 집에서 제가 먹는 위주고요. 네. 저는 잘 안 먹어요. 사모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저는 기름진 거. 튀긴 거. 뭐 네. 빵도 도넛스 네. 이런 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아니 뭐 어차피 사는데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 편한 게 면역이 제일 높. 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더니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조절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옳은 건지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가 너무 뭐든지 절제하고 참고 이거보다 내가 심정적으로 행복한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제 위주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그거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이제 뭔가 하나 목표를 위해서는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의외로 환자들이 힘들어해요. 먹는 게 약화되니까요. 사람이 의외로 네.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식사 주다가도 보면은 환자들 뭐 끊일 때 되면은 이제 식사 취소하고 나가거든요. 도무지 밖에 가서 한 번은 먹어야지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설득해요? 자, 그래요. 죽을 것 같으면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먹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되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 여러 번이다. 그러니까 하여간 가능한 한 지켜라. 그게 목숨하고 바꾸는 거니까. 목숨하고 바꾼다면 진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식이요법을 잘 이렇게 좀 절제된 식사를 하신 분과 그러지 못한 분과의 그 수술 후 암치료의 예후가 명확하게 달라요? 임상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전에 이제 그 암은 이렇게 음식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좋으면은 맛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그 우리 환자들이 그 심리적인 부분이다. 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직국에 환자들한테 꼭 그 병을 잘 물어봐요. 암에 환자 오면은. 당시 이 암 가지고 죽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물음에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답에 따라서 저는 아, 이 사람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 사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도록 오래 보다 보니까.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 역시 암 환자도 예고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암 때문에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쭉 이렇게 경과 보면은 대부분 좋아요. 그렇겠다. 근데 암은 별로 그게 그 기수라든지 분화도라든지 이런 게 나쁘질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불안증, 우울증 막 가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기수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대강 팀장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관리를 근데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너무 철저히 하고 뭐 장부 기반 사람들 있죠. 일기 쓰듯이. 뭐 일기 쓰듯이. 네. 검사 기록하면 숫자 하나까지 하고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한 거 뭐 비교하는 데이터 만들고 뭐 수치 1만 변화해도 막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와서 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환자가 문 열고 들어올 때 다 그 가인도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 끼고 온 사람 있잖아요. 예우 간다. 예. 그 원장님도 환자 오시다 보면 딱 피로 오는 게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튼 예우가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래요. 그 바인더 좀 없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암 걸려봤냐고. 아, 정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죠. 원장님이 암에 걸렸으면 나같이 안 할 것 같냐고. 참 뭐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게, 예, 음식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이게 부심하는 거. 일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음식은 적당히 지키되. 항상 기분 좋고, 아까 사모님 말씀하니까 내가 기분 좋게 먹는 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한테 이거 못 먹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먹어라. 그 대신 어쩌다 한 번씩만 먹자.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있나요? 가장 이제 보면은 인상이 남았던 환자가 여자 환자인데요. 유방암 환자였어요. 유방암 환자인데 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어떤 치료도 안 받으려고. 그럼 뭐로 병원에 입원해요? 아, 그니까. 근데 항상 옷도 이제 뭐 깨지지 않고 뭐 머리도 이제 막 산발하듯이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왜 좀 적극적인 좀 치료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하면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 참 안 됐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하는데 다른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집이 세 채래요. 아, 근데 무슨 돈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가 일당이 거지. 일당이 하루에 십몇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소리 하느냐 환자가 돈이 없다는데 네. 이제 환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집이 세 채나 있다면서 그랬더니 맞아요 있대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당도 십만 원씩 나온대며 나온대요. 근데 왜 당신 나한테 돈이 없다 했느냐? 돈이 없어 치료 못 한다 했느냐? 그랬더만, 아니, 나 돈 없어요. 그랬으면 왜? 그랬더만, 자기 자식이 셋이 있대요. 네. 그게 애들한테 집 한 채씩 줘야 된대요. 그게 자기 게 집이 없는 거죠. 자기 거 집.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아니,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거지. 네, 그리고 돈도 자기 자식들이 아무도 생활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애들 생활비를 대줘야 되니까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같아요. 그럼 그럴 때 주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 사, 안 아니 되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게 본인한테는 스트레스죠. 본인한테 엄청 스트레스죠. 엄청 스트레스니까 네.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끝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네. 그럼 안타깝겠어요. 안타깝죠. 그래도 네. 그게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 하는 건 하지만 아,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네. 나도 살아야지.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의 그 암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이타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이타주의. 좀 이기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기적이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이타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저런 데면은 이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도 아닙니다. 그죠? 네, 저도 아니고 저는 교직. 아, 교직. 네,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의사한테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 선생님 물어봐 주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네. 사모님, 우리 하원장님하고 다음에 다시 태어났을 때. 아니, 하원장님하고는 빼시고요. 어. 그냥 다시 태어나도 의사하고. 아, 그래요? 하원장님도 좋은데 의사하고 돌아가겠냐. 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왜? 아니, 풍요로워.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사치하고 소비를 많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이게 애들을 공부시킨다든가 부모님한테 뭐를 해드린다 그럴 때 별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도 보통 친구들 남편들 거의 다 은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저기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니까 충분히 인심을 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물론 이제 좋은, 잘 버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저는 의사가 뭐 대단한 큰 사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하거나 또 아주 뭐 바닥으로 살거나 이거는 확률적으로 흔치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보통의 삶의 렌즈에서는 의사의 삶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도구로서. 그러니까 지금... 아니지,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멤버로서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고. 꼭 그렇게 찍어다 대면 좀 곤란할 거예요. 저는 싫은 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싫은 그렇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아마 그러시죠. 예. 스트레스가 예. 인간은 다 총량의 법칙이 있나 보다. 부부 총량의 법칙도 있는 것 같다. 내가 편한 만큼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지. 받았네. 미안하게 생각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원장님 오셔서 제가 이 도움을 받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예.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제 보니까는 이게 나 음식을 볼 때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항산화, 그 다음에 많은 식이섬유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칼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암환자에서 저는 이제 그 다섯 가지 칼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전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음식이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앞으로도 원장님 방송에서 참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신데 더욱더 발전하시고 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정감이고 너무 좋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큰 교훈 얻었어요. 소식 진심으로. 네, 정말로. 네, 한 달만 어떻게든 네, 노력해서 이름을 움켜쥐고 잡을게요. 예, 예. 예.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